지금 어느 정도는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도 북미 간의 신뢰가 조성이 안돼 있기 때문에 돌아설 가능성이 있어요. 네. 북한도 하나의 정권이기 때문에 미국이 자기애들의 체제를 언젠가 건드리겠다, 붕괴시키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돌아서죠. 미국도 체제 안전 보장을 해주는 부분을 마련해 가지고 가셔야 된다. 네. 트럼프 대통령도 그래야 북한도 자기가 계속 이익을 누리니까 폐기할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은 이익이 교환돼야지 한쪽만 승리하는 회담이 되면 결국은 패배했다라고 하는 쪽에서 돌아설 수 있다. 그러니까 승리가 아닌 거죠. 진짜로 승리는 완전히 핵을 폐기시키는 거니까 폐기시키기 위해서는 미국도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보상해주는 방안을 생각하면서 가야 된다. 완전한 비핵화 의지는 남북정상회담에서 밝혀졌기 때문에 네. 중요한 건 구체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신고 사찰 검증. 근데 사찰도 그냥 이렇게 북한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는 사찰이 아니라 이미 사찰이라 그래서 미국이 원하는 건 다 보여주는 그 사찰을 받는데 그러니까 네. 그것이 우리 입장으로서는 북한이 완전히 비핵화도 안 했는데 미국의 핵우산이 약해진다면 우리도 좀 손해죠. 적어도 북한이 완전히 비핵화될 때까지는 한미 간의 공약이 약해지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상당히 마음을 다잡고 있어야지 마냥 그냥 북한하고 미국이 하는 대로만 놔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북미 간의 6월 달에 회담을 하지만 북미 간의 합의문이 우리가 만들어준다. 이런 각오로 우리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단순히 중재만 해서는 좀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보다 우리의 일이다라고 생각해서 계속 만들어서 보여주고 또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조금 바꿔서 또 보여주고 설득하고 하는 작업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